이 앞범벅은 이 V6 단점이 이것밖에 못 달아요. 이것밖에. 이렇게 생긴 걸못 달아요.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못 달아요. FM 샤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앞에다 달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샤시들은 다. 근데 이것만, 그래서 V6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이거를 달아서 롤러를 앞에 달면 되는데, 롤러는, 뭐 950은 구하기 어렵고, 11mm 베어링 롤러. 타미야 거 팔죠. 그게 아마 7,500원 할 겁니다. 요한 쌍에 7,500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제품인데 이게 컴퓨터용이나 미니카용으로 나오면 엄청 비싼 게 있어요. 컴파운드 모형으로 나온 육각 렌치 있어요. 그거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근데 그냥 다용도 육각 렌치 그건 3천 원이죠. 두께 사보면 똑같아요, 품질. 그요 베어링은 뭐냐면 어디서 샀냐면 그냥 공업용 베어링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베어링 몰이라고 치면 나온대요. 여기 그냥 공업용 베어링인데 이게 얼마냐면 중국산 있고 일제가 있어요. 제가 일제 중국산 두 개 다 사봤는데 요거 나중에 따로 이제 올리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말하면 거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중국산은 얼마냐? 400원입니다. 중국산 400원, 일제는 1500원, 1500원, 2000원, 1500원입니다. 이거 여기 지금 11mm예요. 제가 요거 구입하기 전에 내경을 이제 쟀죠. 클리퍼로. 이제 요거 두께를 알아야죠. 내경. 그리고 이제 외경 사이즈를 쟀습니다. 재보니까, 요게 2mm고, 요게 일반계 2mm, 일반 그 나사가 2mm, 요게 3mm더라고요. 이 내경이. 여기 재보니까. 여기 3mm입니다. 3mm. 미니카용으로 나온 타미야 롤러는 이 금색의 이 금속이 이 베어링 가운데를 딱 잡습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금색의 이 금속부는 이 일반 샤프트 있잖아요. 요거랑 내경이 똑같아요. 이렇게 끼울 수 있게. 그래서 위에서 꽉 눌러도 이 당연히 안에 이 베어링 있으니까 이 바깥쪽만 돌아가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나온 그거는 위아래서 잡는 게 없죠. 위아래서 잡는 게 없기 때문에 내부에 인서트 와샤를 끼워야 되는 그런 롤러처럼 그걸 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경을 맞는 걸 찾은 거죠. 이 내경이 되게 다양해요. 4mm, 뭐 3mm, 4mm, 5mm, 6mm 밑으로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보는 3mm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mm니까 요 내경이 딱 끼우니까 딱 맞는 거죠. 아, 기가 막힌 거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샤프트 딱 끼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부 살 때부터 알았어. 문제가 뭐냐? 그럼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가죠. 더잘 돌아가죠. 왜냐면 지금 이 가운데 금색이 고정이 돼도 외부 베어링 이 베어링 때문에 외부는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원래 지금 인서트형 이 롤러는 베어링이 없잖아요. 원래는 그냥 이 안에 있는 인서트 있잖아요. 이 인서트가 돌아가면서 롤러가 돌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잘 이게 이렇게 돌면서 이게 슝 하고 잘 돌아가잖아요. 이것도 하면 잘 돌아가요. 제가 이걸로도 세팅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달게 되면 안에서도 돌아가고 이 바깥쪽 외부 베어링도 돌아가고 더 부드럽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문제가 뭐냐? 높이가 문제입니다. 인서트형 와샤를 끼우면 베어링이 더 두꺼워요, 이게. 두껍습니다. 이게. 타미야 거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두 겹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끼우는 인서트 있잖아. 요거는 높이가 다 달라요. 되게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고정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고정하면 됩니다. 완벽한 이거 극가성비지. 이것도 극가성비. 아, 난 이런 거 응용력 하나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죠. 인서트형 와샤는 좀 짧은 걸 사용해야죠. 그래야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꼽아도 공간이 있죠. 이렇게 딱 위아래로 딱 짧은 거를. 아, 완벽하다 진짜. 작업하기도 간편해요. 그냥 샤프트 꽂고 그냥 인서트형 와샤 위아래로 꼽으면 그냥 그대로 쪼여버리면 돼요. 이게 간격이 좀 넓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렇게 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거는 이게 간격이 넓으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워낙 지름이 이
작기 때문에 이거 흔들릴 일이 없죠. 두께가 또 두껍지 않아. 두께가 두꺼우니까 이게 흔들릴 일이 없죠. 이렇게 흔들릴 일이 두께가 두꺼우니까 두께도 두껍고 작으니까 흔들릴 필요 없으니까 흔들릴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꼽아도 됩니다. 그리고 샤프트 꽂고 위에다 이 너트를 꼽아야 돼요. 너트를 밑에 롤러 고정하고 위에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너트 안 끼우고 그냥 이렇게 꼽은 다음에 여기다 와샤 그 인서팅 와샤 꽂고 그 베어링 롤러 꽂고 위에서 맨 위에서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딱 고정하면 이게 막 흔들려요. 밑에서 한번 고정해야 됩니다. 이 너트 하나 더 박아야 돼요. 더. 아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안 돼.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거 2:1 기어로 밀기에는 에바입니다. 에바. 이게 베어링이 너무 두꺼워요. 이거 경량 요즘 경량화를 시켜서 빠르게 만들잖아요. 요즘 추세하는 맞지가 않죠. 베어링 롤러를 400원에 득템했다라는 기분에 생각을 미쳐 못했어요. 너무 무거워요. 그냥 막 금속 롤러는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비싸서 망설이는 분은 요거 사면 됩니다. 근데 요 무게가 지금 막 저처럼 이렇게 경주 같은데 뭐 씨앗 같은데 이런 나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만 이런 의미가 있는 무게지 그냥 뭐 혼자서 이렇게 트랙 돌리고 할 때는 그게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이 무게 앞범버 그냥 뭐 950 베어링이나 요거 11mm 베어링이나 11mm 베어링보다 더 무거워요. 이게 지금 또 두께가 1.5입니다 풀어야겠어요. 그럼 요거 풀어서 그냥 이거 껴야겠습니다. 그냥 이거 이게 좀 더 가벼우니까 귀찮아. 이거 만드니 귀찮아. 지금 지쳤어. 지금 4시간째 4시간째 아우 힘들어. 근데 이것도 11mm라 무거워. 아, 이 뒤에 툭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 이것도 없애야겠어요. 여기 튀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달면 이게 꽉 조이면 각도가 뒤로 좀 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예 없애버려야겠어요. 그 공업용으로 나온 이 롤러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미야 11mm 그거를 이제 4개를 이렇게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어링 롤러 쓰고 싶으신데 너무 비싸서 좀 그런 분들은 요거 사면 되겠습니다. 요거 400원입니다. 400원. 이거는 일제예요. 1500원짜리. 근데 이것도 무거워요. 지금 되게 무거워요. 이게 아 고공 그 이거보다 더 지름이 얇은 진짜 모터 피니언 기어보다 조금 큰 그거를 써야 되는데 무거워. 무거워서 일단 그래도 없으니까 금속 롤러를 써야 되는데 금속 롤러가 없어요. 이거밖에. 금속 롤러가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마찰력이 제일 적기 때문에. 고무 롤러는 많아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생긴 베어링 고무 롤러는 많아요. 근데 고무 롤러는 뒷범버에 달면 좀 괜찮 그나마 덜한데 앞범버에 달면 속도가 확 줄어들죠. 플라스틱 롤러도 괜찮긴 한데 플라스틱 롤러보다 금속 롤러가 확실히 이 코너에서 확실히 잽싸게 날아가요. 코너를 빠져나갈 때 빨라 이게. 자세히 보면. 여튼 이걸로 이제 세팅하기 전에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로 해보고 또 플라스틱 롤러도 해봐야죠. 플라스틱 롤러랑 고무 롤러랑 두 개를 해봐야 돼요. 금속 롤러는 약간 무겁지만 마찰력이 적으니까 유리하고 플라스틱 롤러는 마찰력은 좀 있지만 가벼우니까 유리합니다. 그냥 두 개 다 해보고 더 빠른 걸 해야겠죠. 이거는 여기서 제가 해체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체를 했으니까. 펌프가 없기 때문에 트랙에 꽉 채울수록 이탈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 붙여가지고 이제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제가 타미야 트랙을 지금 설치를 안 했으니까 타미야 트랙 폭을 확인하면서 이제 요거 간격을 조절을 해야죠.